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너무나 흔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일단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 접근 순서, 접근 방법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자면 우선은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1, 2, 3, 4, 5번 선지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소방 영어는 1, 2, 3, 4번까지 선지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을 읽으면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비교 및 대조하면서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유형, 정확한 독해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확한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에서 긴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열심히 준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통 선지는 이제 1, 2, 3, 4, 5번 이 선지는 지문 속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뭐 순서대로 등장을 한다라는 점, 거의 글의 내용 순서대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겠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실수를 참 잘하기 쉬워요. 일반적인 상식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그냥 아직 그 지문을 보기도 전부터 뭔가 이거는 맞을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오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1, 2, 3, 4, 5번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를 잡는 포인트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마스터 다시 한번 접근 순서는요. 우선은 글에 이제 문제 있죠. 문제가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불일치를 물어보는 거야? 일치 문제야? 불일치 문제야?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 보기 중에서 하나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일치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거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나추럴 문제가 더 좋기는 해요. 그게 답을 찾기가 좀더 쉬워요. 여러분들은 뭔가 낯이 들어갔으니까 더 어렵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분상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 자, 선택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A, B, C, D, 1, 2, 3, 4번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쭉 그걸 훑어보면서 자,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지문 속에서 뭐를 잡으라는 거야? 키워드를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보통 특정한 숫자, 시간이 되었든, 뭐 연도가 되었든, 나이가 되었든, 특정한 숫자로 나오거나 이름, 지역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름으로 나오는 것 있죠. 그리고 뭐, 일단 얘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딱히 이런 두 가지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어떤 단어,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어라도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 아, 요렇게 숫자나 이름이 있으면 참 좋은 게, 읽다가 이거하고 부합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 그 문장하고 그걸 비교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름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표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될 때까지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지를 대조하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이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을 읽을 때 여기서 나왔던 키워드하고 이제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무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교해가면서 맞는 거면 맞다고. 근데 만약에 불일치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으면 맞는 것은 맞으니까 답을 어떻게 하나씩 소거하시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을 다 읽지 않았어. 지문을 아직 다 읽지 않았는데, 1, 2, 3, 4, 5번 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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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워진 거지. 그럼 뭐야? 다 읽지 않았지만 얘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시간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이나 개인적인 배경 지식이 아니라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한다. 답을 지울지 말지는 근거를 이제 지문에서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한번 저랑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지문이 기네. 길어.
뒤집어. 그렇게 긴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로 되어 있군요. 자, 1번 보자고요. 1992년에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다. 뭐 크게 대표적인 단어를 본다면 1992 숫자, 그리고 우주 왕복선, 뭐 탑승했다. 이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만 체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탑승이요. 아니, 그게 감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키워드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 혹은 뭐 고유 명사 이런 게 있으면, 이름 이런 게 있으면 걔네들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알았죠? 자, 이번에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1933년에 나사를 떠났다. 나사도 중요하지만 뭐 나사 뭐 나쁘지 않아요. 나사라는 것이 분명히 언급이 되나 보다. 그죠? 근데 1933년도 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니까 일단 1번, 2번은 나란히 좀 체크를 해둘게요. 3번에 더트머스 대학의 환경학과 교수였다. 일단 여기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무슨 대학이라고? 대학명이 나왔고요. 4번에 3살 때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다. 시카고. 일단 체크해야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 지금 내가 체크한 데는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죠. 숫자이거나 이름이거나 그런 거에 어떤 우선권을 주고 체크해둡니다. 자, 이제 지문을 읽다가요,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명, 시카고 지역명, 스탠포드 대학명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다가 스탑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 문장과 가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 이건 분명히 떨어지는 거 맞죠? 메시. 제미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고요. 이 사람의 관한 다음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 문제가 되겠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 자, 그 사람은요, was named, 이름 지어졌습니다. The first black woman이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가 명사를 못 봤네. 자, astronaut, 이제 뭔가 비행사겠죠? 자, 우주 비행사 그것도. 자, 첫 번째, 전 블랙 워먼인 거니까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이름이 이제 그쵸? 이름이 올랐다 정도 보면 되겠네요. 1987년도에 그리고 9월 12일 1992년도 9월 12일에 자, 그녀는요, 보이드 스페이스 셔틀 우주 뭐 왕복선이라고 나왔던 게 이제 여기 나온 거네요. 그것에 탑승을 했다. 그 우주 왕복선의 이름이 이제 이것이 되겠어요. Endeavor이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 as a science mission specialist로서, as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게 돼요. 이때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 그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글씨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제가 썼죠. 친절하지 않은 글씨 되었어요. 자, as 다음에 사람 이름 나오게 되거나 혹은 직책이 나오게 되면은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과학 임무 뭐 스페셜리스트니까 뭐 전문가로서 탑승을 했다는 거죠. 자, 온 다음에 historic 8-day flight 비행인 건데 뭔가 역사적인 8일간의 비행에 이제 대해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뭔가 탑승을 했고 그런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제이미스는요, left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dministration 뭐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사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자, 나사를 떠났대요. 1993년도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나 그냥 왔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처럼 쭉 읽다가 다 읽고 나서 다시 보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 읽고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992년도 여기서 찾았고 1993년도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했다라고 했었었죠?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다. 이때 그날 그 이제 1992년도 September 9월 12일에 탔어. 우주 왕복선에 맞네. 그러면은 1번은 지우고 93년에 나사를 떠났다. 93년에 그때 left 나사. 나사 떠났다. 맞네. 지우고 이렇게. 자, 그리고 she was a professor, 교수였다는 거예요. of environmental studies. 요거 단어, 그쵸? Dartmouth College에서, 그 대학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학과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교수였다, 뭐 from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면은 자, 여기 대학의 환경학과 교수였다. 어때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 그러면 얘 지우고. 자, 그리고 제미스는 was born in
여기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moved to 시카고로 이사 갔다. 시카고로 이사 갔다. With her family랑 같이. When she was 3 years old. 아, 3살 때. 그러니까 알라바바 디케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시카고로 이사 간 것은 가족들이랑 같이 3살 때였던 거니까 시카고로 간거 3살 때 가족과 함께 완벽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잡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세세한 해석을 많이 안 해드려서 여러분들 따라오기 어려우실까요, 혹시? 그래도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하고 왔으니까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빠르게 보면서 끊고 주어 동사 부분을 다 체크하진 않았지만 끊고 묶고 이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녀가 graduate from 이렇게 항상 가요. 어디를 뭐 했다는 거야? 졸업했다는 거죠. 자, 그녀가 졸업했어요. From Stanford University 나왔다. 여기에 1977년도에 with a degree는 학위, 여기서 학위, 대학과 연결된 degree는 학위예요. 자, 학위를 가지고 잠깐만 스탠포드에서 뭐라 그랬지? 스탠포드에서 의학학위라고 했는데 의학학위인지 보자. Chemical Engineering 어때요? 의학이 아니라 뭔가 화학공학인 거죠. 화학공학, 이 공학, 인 다음에는요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분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위인데 어떤 분야에서의 학위. 그래서 인 다음에 이렇게 분야가 나옵니다. 이것과 그리고 자, Afro-American Studies 어떠한 연구 혹은 학과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 학과와 Chemical Engineering 그러한 분야에서의 학위를 딴 것이기 때문에 의학 학위는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Medical Degree가 등장을 했거든요. 어디에서? 자, 제임스님 받았습니다. 의학 학위를요. 어디에서? 1981년도에 Cornell Medical School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사실 지문의 난이도를 굳이 상중하로 나눈다면 나는 오히려 하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문장들이 복잡하게 막 접속사를 집어넣고 문장을 길게 막 빼고 이런 문장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주어, 동사, 그리고 이렇게 붙어가는 그런 문장들,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묶어줘야 되는 수식어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 어떤 되게 심플한 문장 구조들로 이루어졌던 지문이었고요. 자, 우리는 뭐 하는 거? 답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